안녕하세요, 캐럿입니다. 오늘은 디어바스켓 랜덤박스 영상이에요. 랜덤박스 맛집 디어바스켓에서 이번에는 꽤 길게 랜덤박스 주문을 받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에도 구매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. 제 영상이 여러분의 구매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아니면 대리만족이라도요. 제가 이번에 구매한 건 3만원짜리 랜덤박스고요. 캐릭터를 하나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엔 지브리로 지정을 해봤어요. 지난번에 산리오랑 토이스토리를 이미 사봐가지고 세 번째로 사고 싶었던 랜덤박스로 지브리를 해봤고요. 전부가 지브리가 나오는 건 아니고 지브리 제품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는 그런 구성이라고 해요. 과연 어떤 친구들이 나올지. 랜덤박스를 열기 전에 참고로 저는 마녀배달부 키키, 고양이의 보은, 마루 및 아리에티 같은 약간 힐링스러운 지브리 영화를 좋아합니다. 뭐 센과 치히로, 토토로, 하울의 움직이는 성도 너무너무 재밌게 봤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메시지가 심플한 게 더 좋더라고요. 박스를 열었고요. 손을 넣어서 촉감 타임 먼저 가져볼게요. 세 개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. 그럼 하나에 만 원씩이라고만 쳐도 본전인 거거든요. 한번 제일 작은 거부터 꺼내보겠습니다. 일단 이렇게 영수증이 들어있어요. 얼마치가 들어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. 오, 신박한데요, 엄청? 저는 랜덤박스에서 나오는 제품들의 가격을 일일이 찾아보지는 않는 편이어가지고 대략적으로 이렇겠다 저렇겠다 하는 편인데 이렇게 영수증을 같이 넣어주시니까 좋은 것 같아요. 이거 영수증은 다 꺼내고 나서 보여드릴게요. 짜잔. 오, 이거 왠지 손톱깎이 같았어요. 토토로 손톱깎이가 나왔습니다. 뭔가 정품의 느낌은 아니죠? 요게 나왔고요. 이거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트럼프 카드예요. 요거는 지브리 정품일 것 같아요, 그죠? 요렇게 스튜디오 지브리 금색으로 들어가 있고요. 케이스도 이렇게 고급져요. 오! 뒷면이 전부 가오나시예요. 와, 진짜 친구들이랑 트럼프 카드 이걸로 하고 놀면 너무 재밌겠다, 그죠? 센과 치히로 영화에 나오는 장면들이 다 다르게 들어가 있고 이제 카드의 넘버랑 모양은 여기 이렇게 모서리를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트럼프 카드예요. 이렇게 비어있는 카드는 이 카드 중에서 잃어버린 카드가 있을 때 여기다가 써가지고 그렇게 하는 예비용 카드고요. 요거까지 딱 들어있네요. 제가 친구들하고 보드게임 하는 걸 좋아해서요. 요거 가지고 친구들이랑 트럼프 카드로 하는 게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오, 엽서가 한 장 들어있었는데요. 어, 마녀배달부 키키! 제가 좋아하는 마녀배달부 키키 엽서가 나왔습니다. 요거 방에다 붙여놓을게요. 너무 예쁘죠? 이제 마지막 거 꺼낼 건데요. 이게 조금 사이즈도 크고 왠지 피규어 같은 거일 느낌이거든요. 요거 꺼내볼게요. 하나, 둘, 셋. 토토로 이거 오뚜기인 것 같아요. 이렇게 큰 토토로, 중간 토토로, 작은 토토로 세트고요. 오, 판매 가격 24,000원. 먼저 큰 토토로, 중간 토토로, 작은 토토로입니다. 이렇게 세 친구가 세트예요. 질감은 그냥 플라스틱에 여기 밑에 무게가 잡혀있는 그런 질감? 근데 도색이나 조형이 제법 마음에 들어요. 중간 토토로는 이렇게 양팔을 벌린 포즈예요. 얘는 발 쪽에 살짝 도색 미스가 있긴 한데 저는 셋 중에서는 얘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. 사실 제가 토토로에서는 고양이 버스를 제일 좋아하거든요. 그 이유가 예전에 같이 일하던 분이 저 토토로에 나오는 고양이 버스 닮았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또 닮았다고 하면은 제가 팔랑귀라서 또 좋아하거든요. 암튼 이거는 토토로를 좋아하는 지인에게 선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근데 메인 제품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의 장난감이 아니라서 조금 아쉽기는 해요.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마루 및 아리에티, 고양이의 보은, 마녀배달부 키키가 토토로, 하울의 움직이는 성, 센과 치히로보다는 그렇게 인기가 더 많은 작품들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저도 지브리 랜덤박스를 구매할 때부터 토토로,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, 하울의 움직이는 성 이렇게 중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산 거기 때문이에요.
어쨌든 이번 랜덤박스도 나쁘지 않았다. 사실 토토로를 좋아하고 센과치히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었다면 정말 대박이었을 박스다. 이렇게 정리해볼게요. 이제 영수증 보여드릴 건데요. 토토로 오뚜기들이 24,000원, 아마 엽서가 2,000원이겠죠? 그리고 손톱깎이가 4,000원일 것 같고, 요거 11,000원짜리는 트럼프 카드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총 41,000원. 이렇게 30,000원으로 41,000원어치의 아이템을 가져본 리뷰였습니다.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